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황금암 맞은 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황금암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와서 뺏던 돈이 곧 다른 곳으로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황금암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돈을 가져서 말씀하신 대로 넣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노점상 할머니가 전남대에 1억 원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평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호박이며 고추며 이런 채소들을 길러서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시장에 나가서 노점에서 팔아 번 돈을 그렇게 모으고 모아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1억 원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73이신 김정순 할머니이신데요. 이 할머니는 그렇게 기부를 하시면서 손가락이 갈퀴처럼 굽을 정도로 억척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기업 재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큰 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골 어르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1억 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러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예요. 이분은 젊어서 배우지 못한 게 한으로 쌓여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을 내놨다고 합니다. 2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되셨는데 주변 지역 언론을 보니까 이 할머니는 한평에 사시면서 여태 휴대폰도 없고 아궁이에 그 불을 지펴서 사시는, 그러니까 보일러도 없이 사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렇게 채소를 길러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그 광주로 가져갈 때 버스 기사들의 그 눈총과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고생을 해서 그 모은 돈을 그렇게 말하자면 기부를 한 겁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처럼 집이 가난해서 배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에서 장학금을 기부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 지역에 출신 가운데 의대를 간 어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6년간이나 등록금을 계속 보조를 해주셨답니다. 이 김정순 할머니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가슴 뭉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영 편치가 않더라고요. 국내 200여 개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려 수조 원에 달하는 그 대학 적립금을 쌓아두고서 학생들의 복지나 또는 교수들의 연구비나 학교 어떤 그 시설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별로. 아주 그런데 투자하는데 인색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 국립대학은 조금 사정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대학이 옛날과 달리 마치 기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학이 결의의 내일을 떠받치고 나아갈 좋은 인재를 기르는 인재 양성소냐, 그야말로 그냥 이윤이나 남기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냐,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김정순 할머니가 기부한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평 지역 출신의 학생들, 해마다 이제 우수한 학생들 4명에게 3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돈으로 사용이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 할머니처럼 배움에 못 배워서 그 한이 된 그런 분이 없도록 정부가 시골 지역까지 좀 평생 대학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폐교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남는 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있다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얼마든지 아직도 문맹인 분들이나 초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리신 그런 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이 갈퀴처럼 굽을 정도로 한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이런 할머니의 미담이 더 이상 불필요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역량이 그 정도가 안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에루살렘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 성전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그 성전 구역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이렇게 구역이 지어져 있는데 맨 갓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곧 남성들의 그 뜰이 유대 남자들의 들어가는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 있죠. 물론 이제 제사장 뜰 다음에 이제 또 제사장 들어가는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뭐 나머지 지역들을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유대 남성의 경우도 이제 뭐 여인의 뜰이지 이방인의 뜰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의 경우는 여인의 뜰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뜰에 13개의 황금암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투입구가 이제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넓적하게 되어 있어서 동전을 던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폐나 수표가 없는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이 다 동전입니다. 그래서 뭐 금화, 은화, 구리로 만든 동전. 다 그런 형태인데 아마 이렇게 돈을 던져 넣을 때 그 떨어지는 소리나 또는 넣는 분량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돈을 넣는지 분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3개의 황금암은 그 용도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넣는 함도 있고 십일조를 넣는 함이 있고 또 속건제, 속죄제, 재물값을 넣는 함이 있고 또 자원 헌금함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헌금함에도 돈을 넣는가도 보면은 그 사람의 형편을 또 알 수도 있겠죠. 이날 예수님께서는 마치 헌금 감시라도 하실 요량인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정말 뜻밖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헌금하는지. 본문은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부류의 사람들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들입니다. 부자 여럿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했다. 헌금함이 넣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에 앉아 계시던 시기는 유대 유월절,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순례를 왔던 시기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헌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또 예루살렘에는 귀족들도 살고 있었고 아주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보란듯이 많은 헌금을 했겠죠. 반면에 이 한 가난한 과부는 렙돈 두닙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돈의 단위가 얼마나 작은 푼돈이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1데나리온. 근데 이 렙돈이라는 돈은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요즘 그 막노동을 하면은 하루에 날삼 노동자의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12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보면은 이 렙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937원 정도 해요. 라면 하나 겨우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렙돈 두닙이니까 뭐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헌금하였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많은 목회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헌금의 모범으로 내세우면서 또 예수님도 극찬한 이 과부의 믿음과 헌금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가정 형편이 극히 어려운데도 자신의 능력 이상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설교를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과연 그런 의미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 자체를 그 과부에게 그 과부의 그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고자 했다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일은 아닙니다. 과부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에게 직접 칭찬해 주진 않으십니다. 최소한 뭐 딸아 내 믿음이 크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에게 직접 그런 말씀은 해주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은 이 과부의 헌금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자 이 본문이 기록된 거라면 전후 맥락과도 지금 잘 맞질 않아요. 가령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방금까지도 헌금에 대해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뜬금없는 일 아닙니까? 성전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런 과부들의 그 힘겹게 헌금한 그런 돈들까지 해가지고 다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부의 헌금을 극찬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성서학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탄식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본문 바로 앞달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라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대목을 근거로 해서 본문은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어떤 식으로 삼키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이 율법학자들의 손아귀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하면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율법학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그 변호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의 경우는 제사장과 관련이 있죠. 다만 전체적인 맥락상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비둘기 팔고 뭐 환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성전 일명 성전 숙청 사건, 성전 청소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에서 굴로 만들었다라고 호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탬이 되는 이 과부의 헌금을 크게 칭찬하신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외이고 이해하기가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두 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은 걸 아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경제적 형편을 어떻게 다 알고 계셨을까? 뭐 예수님이니까 뭐 사람 속마음까지 다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예, 황금하는 뭐 두 렙돈을 넣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 여인이 무슨 돈을 얼마나 그 가정 형편이 되는데 다 넣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예, 여인의 행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가난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좀 과장을 하신 거죠. 그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척 가난한 형편의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 얘네에게 너무 중요한 너무 큰 나름의 요긴한 돈을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렙돈 정도면은 이 여인으로서는 하루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 아니겠어요? 식비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박해를 받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백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또 그분 자신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몸값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과감히 내어놓을 자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운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이 과부의 순정한 신앙을 높이 사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성전이 부패했든 말든 능력 이상으로 바치기를 바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순정어린 신앙과는 상관없이 강도의 소굴이 이미 되어버린 그 성전체제, 성전에 대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는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서 자신의 내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여인의 신앙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부를 돌보라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이 성전체제 대해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는 형편 이상으로 생활비 전체까지 맹목적으로 바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을 그분 나라를 위하여서
바르게 쓰지 않는 교회라면 오늘날 또 그런 교회는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심을 다해 믿음 사리를 이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힘써 일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